A fallen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칙칙한 지하가 아닌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단풍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명품 만들기 시간에는 종종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명품 스타일은 뭐냐면 투피스의 노치드 카라 베스트의 풀 스커트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노치드 카라 패턴 뜨는 거 영상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명품 스타일은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오늘 구경해 볼 명품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디자인은 투피스예요. 상의는 노치드 카라 베스트에 하의는 270도 풀 스커트고, 전체적인 핏을 살펴보면 상의는 약간 루즈 핏, 약간 넉넉한 핏이고요. 하의는 훌로 되어 있는 핏이겠죠. 자, 기장을 살펴보면은 약간 허리 라인에서 약간 골반 정도 오는 상의 기장으로, 요즘에 전체적인 기장들이 좀 짧아지더라고요. 스커트 기장을 살펴보면 스커트는 종아리에서 아래, 발목 위 정도 되는 기장으로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자세한 상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카라는 노치드 카라라고, 테일러 칼라 중에서 노치드 카라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카라에는 노치드 피크드 숄 칼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노치드 카라라고 해요. 자, 노치드 카라에 그 다음에 아웃 포켓, 상의에는 아웃 포켓, 그 다음에 허리 아래로는 웰치 포켓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중심에 단작이라고 해서 이걸 따내 가지고 단추로 염했어요. 옆 라인을 보시면 옆 라인이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걸 통사이버라고 해요. 앞판 하나, 옆판 하나, 뒷판 하나로 이루어진 통사이버로 패턴을 떠서 약간 루즈한 피스 뜰 때는 이런 통사이버를 써요. 남자 자켓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요 라인에 주머니 아래쪽에 삥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미다시라고 하는 요 끈을 살짝 물려서 만들었어요. 약간 세팅, 공단류죠. 그 다음에 요 단작 부분에도 그렇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밑에 쪽에 웰치 포켓 위쪽에도 삥줄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 통사이바 옆 라인에도 요 삥줄을 넣어서 요 삥줄을 넣으니까 좀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삥줄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스커트도 디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에 원래는 스커트나 이런 풀 스커트를 뜰 때는 이 중심에 골시로 되는데, 이 스커트는 라인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라인을 넣어서 라인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라인을 넣으면은 요 부분에 훌이 골시보다 훌이 더 중심에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라인을 넣었어요. 라인을 넣다 보니까 훌 스커트가 양쪽 옆으로 좀 퍼져 보이는 그런 훌이 많은데, 라인을 넣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훌이 모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훌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얘도 아웃 포켓을 만들고 거기다가 삥줄 하미다시를 물려서 했어요. 아마 벨트 부분에도 삥줄을 넣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디테일이나 이런 걸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제 느낌은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원단을 트위드로도 괜찮을 것 같고 모직류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원단이 얇지 않은, 약간 무게감 있고 도톰한 원단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카라 뜨는 거, 지금서부터 카라 뜨는 거 한번 자세히 저희가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목 만나는 점을 A점이라고 할 거예요. 노치드 카라 뜨는 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목과 목 여기 만나는데 A점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됐던, 낸다면 끝이 됐던, 허리 라인 됐던, 일단은 이 끝점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허리에서부터 13cm 올린 점을 B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쓰면서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가 A에서
2.5cm 올린 C점. A에서 2.5cm를 올린 데가 C점이래요. 여기가 C점이에요. 쭉 A점이랑 어깨랑 쭉 얼린 점이 A점에서 2.5cm 올라간 데가 C점이라고 해요. 자, C점. 그 다음에 B와 C를 연결할게요. 두 번째가 B와 C를 연결. B와 C를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카라를. 자, 그 다음에 3번이 A와 C, A와 C와 평행하게, 그리고, 자, 무슨 말이냐면 A와 C를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이게 지금 평행하죠? 평행하게 그리고 얼마나 5cm 내린 점을 D점이라고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A에서부터 5cm, A에서 5cm 정도 내린 데가 D라고 할게요. D에서. 자, 네 번째가 D에서 사선으로 그리고, 자, 사선. 우리가 이 카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을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지 사선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CB 라인이라고 할 거예요. C와 B 라인. 우리 5번이 CB 라인과 직각으로 D 라인과 만나는 D 라인과 6cm 만나는 곳을 2점이라고 할게요. 자, 좀 어렵죠? 자, 무슨 말이냐면 C와 B 라인, E 라인과 D 라인에서 직각으로, E 라인과 직각으로 얼마? 6cm를 만나는데, 여기. 자, C와 B 라인과 직각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게 얼마? 6cm를 E 라인과 만나는데. 자, 만약에 7cm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7cm 만나면 여기 8cm 만나는 데는 여기가 되겠네. 이렇게. 자, 여기와 만나는 이 카라 넓이거든요. 이게 6cm를 직각으로 6cm.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만나는 라인. 자, 그 다음에 6번은 그래서 이게 E 라인이에요. E에요. E점. E와 B를 곡자로 연결. 자, E와 B를 곡자로 연결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와우. 이게 카라 지금 모양이에요. 자, 이 선을 없애요. 근데 제가 이 넓이만 정하기 위해서 6cm 한 거고, 카라 모양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이 2에서 안으로 3cm 들어온 점을 F점. 자, 무슨냐면 2에서 3cm 안으로 들어온 여기가 F예요. F점. 여기서부터 3cm 안으로 들어온데, 2점에서 3cm 안으로 들어온 데가 F. 8번이 F에서 사선으로 한 45도 정도.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각이니까 요 가운데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 사선으로 45도에서 5cm 나간 점을 G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직각에서 45도 정도에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부터 5cm가 나간 점, 여기가 G점이래요. 자, 그 다음에 9번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A에서 0.5 안으로 들어온 점을 H점이라고 할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A점에서 안으로, 아까는 C점은 일로 쭉 나갔잖아요. A점에서 안으로 0.5 들어온 점을 얘를 H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 D와 H를 곡자로 연결. D와 H 어딘지 알죠? A에서 안으로 0.5 들어온 데랑 곡자로 이렇게 연결. 11번이 H에서
뒷목 나간 점을 I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H점에서 뒷목이 얼마냐면요. 우리 여기 쭉 여기서 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뒷목이에요. 뒷목이 얼마였냐면 센치로 치니까 9.5. 아, 9cm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뒷목 9cm를 체크할게요. 9cm를 체크.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I점이에요. I점. 자, 12번이 I점에서 직각으로 8cm 나간 점을 J점. 자, 무슨 말이냐면 I점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맞춰서 이렇게 나간 다음에 8cm 나간 점을 J점이라고 한다고요. 여기를 J점.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J와 G를 연결. J와 G를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직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는 살짝 곡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와, 무진장 어렵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G, D로 자르고, 그 다음에, 자, A로 가요. A로 갔다, 다시 어깨로 갔다, 다시 어깨로 갔다, 이쪽 자르시고요. 이쪽 잘라주시고, 뒷판 골시.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뚫렸죠. 여기를 종이를 조금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이 부분을 스치까이라고 공장에서는 하는데 요렇게 붙여줄게요. 자, 얘를 이렇게 연장해서 다시 그려주시고 잘라줄게요. 자, 요렇게 하는 이유는, 자, 여기 보실게요. 아까 우리가 H점으로 갔을 때 그대로 이렇게 놓잖아요. 자, 요번에 A점에 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앞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요렇게 휘어지, 이렇게 꿀렁대는 거죠. 원래는 이 상태 갔을 땐 평면인데 A랑 달릴 거예요. 지금 A랑 달릴 때는 여기가 여유분이 생기면서 카라가 잘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치까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놓으면 다 끝났어요. 자, 가봉을 봤더니 문제점은 요 사선으로 지는 요 부분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핏이나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품 그레이딩 하는 법도 한 치수나 두 치수 크게 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죠. 자, 패턴 뜨는 영상은 이번 주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영상 보시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림바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